그 10주가 넘는 추경이 과연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어디에 쓰여지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추경은 그렇게 많이 했는데, 사실 부족하면 더 해도 되거든요. 근데 마스크는 왜 정부가 구입해서 국민들에게 무료로 주지 않는 걸까? 이게 지금 많은 우리 국민들이 저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지금 여행업자들은 거의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신혼여행 가려고 다 예약하신 분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다음에 유치원 원장과 교사의 어려움을 아십니까? 또 부모들의 어려움, 어린이집 마찬가지입니다. 식당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아픔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정부는 바라보고 있습니까?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하는 이런 많은 아우성 소리에 정부가 내놓는 대답은 이거더라고요. 그전에 이런 사례가 없어서 대책을 마련할 수가 없다고 하면서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 전에 있었다면 이런 어려움이 없었겠죠. 이런 말도 안 되는 답변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치가 진실로 눈물 흘리는 우리 국민의 아픔과 함께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지금 정부는, 집권 여당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 현장에서 눈물 짓는 그분들과 일단 만나서 무엇이 가장 어렵고 또 어떤 부분이 해결되어야 되는지를 들으세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해결책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갈 돈이 부족하다면 추경을 증액하세요. 방법이 그거밖에 없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살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택시의 경우, 최근에 여러 가지 판결 문제도 있고 해서 제가 그 판결문도 다 보았는데요. 여기서 핵심은 이렇습니다. 우리 눈물 짓고 있는 택시업계 종사자들을 생각하셨습니까? 그 산악금에 대해서는 잊어버리셨습니까? 개인 택시 면허를 얻기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지 잊으셨습니까? 그러면 먼저 그 대책을 먼저 세워놓고 공유 경제에 운운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정치가 당을 떠나서, 이념을 떠나서 먼저 국민의 눈물을 닦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뭐, 김경수 지사, 이재명 지사, 이 지방자치 단체장들, 자기가 선거 이번에 국회의원 후보로 나가지 않는 이 단체장들은 뭐, 1인당 100만 원을 주네, 마네,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100만 원을 주겠다고 하는 의미는 진짜 무엇일까요? 선거철에 돈을 주고 표를 사겠다는 뜻인 걸까요? 이렇게 하시면 아니 됩니다. 하늘이 두렵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